인공지능 AI를 접목한 다양한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시민들은 AI 기술이 실생활에도 밀접하게 활용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. 전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숨막히게 진행되는 스타크래프트 2 결승전. 이 치열한 경기는 한국과 독일에서 개발한 AI 간의 경기입니다. 얼마 전까지 초보적 수준에 머물던 AI가 벌써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사실에 관람객들은 입을 다물지 모릅니다. 생각만큼 막 멀리 있는 기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조만간에 이런 AI 기술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적용돼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신나는 음악에 맞춰 VR 공연이 펼쳐집니다. 이 공연 배경음악의 작곡가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입니다. AI가 독창성과 개성까지 보여주면서 시민들은 탄성을 내뱉습니다. 진짜 사람 작곡했다 해도 믿을 정도로 되게 진짜 뭔가 좋은 노래였어요. 저는 AI가 작곡했다 그 말 안 했다면 전 사람이 했다 해도 믿었을 것 같아요.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게임과 스포츠 등 AI의 발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. 일반인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AI가 다가갈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것을 공상과학에 나오거나 아직 먼 미래의 기술이라고 여겼던 AI가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